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미래희망 분과장을 맡은 김옥희입니다. 저희 분과가 맡은 역할은 3.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맞이하여 미래 100년을 위한 비전을 마련하고 그것의 토대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.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민족 독립을 이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 사회적 민주화를 추구해 왔습니다. 그 결과 비서구 사회에서 모범적인 근대화를 달성한 나라로 평가돼 왔습니다. 21세기가 20년 가까이 진행한 현재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 인류는 저성장과 불평등,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등 새로운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.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 나아가 국내적으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완전한 선진국으로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시대사적 조건 아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, 경제, 사회 문화를 일구어낼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것은 우리 미래에 부여된 매우 중대한 과제일 것입니다.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미래 100년에 우리나라는 당당한 선진국이 되어 동북아의 협력과 번영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창의적 문화가 꽃피우고 이 성숙한 문화적 힘으로 세계 발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그려보는 것은 참으로 벅찬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지난 과거 대한민국 100년이 우리 국민이 지킨 100년이었다면 앞으로 미래 100년은 우리 국민이 이끌 100년이 되길 소망합니다. 고맙습니다.